오늘은 뚜어를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걸 공부해 볼 텐데요. 제가 보건복지부의 일원으로서 우리 박보검 배우의 유명한 말, 감사하다고 말할수록 감사한 일이 많이 생기더라 라는 말을 공부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역을 하면, 说感谢说得越多，感谢的事儿就发生得越多。 이렇게 되고요. 좀 많이 직역체니까 중국식으로 매끄럽게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越懂得感恩的人就会有更多好事发生。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긴다. 이 문장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직역했을 때 여기에 수어더위에또는 어떤 역할인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후이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냥 정도보호만으로는 두 가지 경우에 쓰입니다. 하나는 평소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감사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면 평소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후이가 들어가는 거랑 조금 비슷하고요. 또 하나는 과거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했더니 감사한 일이 많이 생겼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비교해 볼 거는 多吃的多吃多了 多의 세 가지 위치인데요. 한국어로는 다 많이 먹는다 라고 해석이 돼서 우리가 장문하거나 회화할 때 많이 틀리게 됩니다. 우선 多를 앞에 쓰는 多吃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길어진다면 앞쪽으로 땅짓자를 써서 부사어를 만드는 구조가 형용사를 앞으로 보내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형용사를 앞쪽으로 보내거나 什么什么 더 땅짓자를 쓰게 되는 경우는 주로 두 가지 경우에 쓰이는데 개념에 쓰입니다. 뭐뭐 한다는 것. 多吃蔬菜对身体好. 야채를 많이 먹는 것은 몸에 좋다. 多看电视剧对学习外语很有帮助. 드라마를 많이 보는 것은 외국어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된다. 또 하나는 권유, 기원, 그러니까 명령문에 쓰입니다. 多吃,请多吃, 많이 먹어라, 많이 드세요. 多听,多看,多说,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얘기를 하십시오. 정도보호는 평소에 그러하다에 쓰이거나 이미 지나간 일을 묘사하는 데 쓰입니다. 据统计, 한국人现在咖啡喝得多,米饭吃得少. 통계에 의하면 한국 사람은 요즘 커피를 많이 마시고 쌀밥을 적게 먹는다고 합니다. 평소에 그렇다는 얘기죠. 我平时咖啡喝得多,水却喝得很少. 저는 평소에 커피를 많이 마시고요. 오히려 물은 적게 마셔요. 그 다음에 이미 지나간 일을 묘사할 때쓸수 있기 때문에 해석은 과거로 합니다. 午饭吃得很多,今天我就不吃晚饭了. 점심을 많이 먹어서요. 저녁은 안 먹을래요. 病句听得很多,现在都没有什么感觉了. 강사를 오래 했더니 어떤 병폐가 생겼냐면 틀린 문장을 하도 많이 들어서 지금은 틀린 문장이 틀린 줄도 잘 모르겠는 그런 문제가 생겼지요. 또어를 동작 동사 뒤로 보냈을 경우에는 부작용입니다. 너무라는 뜻이 들어가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었다일 수도 있고 문맥 봐서 너무 많이 먹으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喝多了는 喝醉了와 뜻이 같죠. 취했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다른 예문들을 좀 본다면 米饭吃多了就容易长胖. 쌀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쉽게 살이 쪄요. 女的学多了就看不起丈夫. 여자가 너무 많이 배우면 남편을 무시한다. 手机看多了就头疼. 휴대폰을 너무 많이 보면 머리가 아프다. 과거로 해석해도 되지요? 휴대폰을 너무 많이 봤더니 머리가 아파요. 똑같은 법칙을 快로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는 것은 개념이거나 명령문이라고 했었지요? 快走是最好的锻炼方法. 빨리 걷기는 제일 좋은 운동 방법이다. 快快走, 빨리 걷자, 빨리 걸어라.
정도보호는 평소에 그렇다 이거나 이미 일어난 일을 묘사하는 데 쓴다고 했습니다. 他走得很快，我走得很慢。 그 사람은 빨리 걷는데요. 저는 걸음이 느려요. 我今天走得很快，来早了。 어떻게 걷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걸었어요. 그래서 좀 일찍 왔네요. 문맥 봐서 너무 일찍 왔다도 될 수 있습니다. 快가 동사 뒤로 갔을 경우에는 역시 약간의 부작용일 수 있어요. 어떤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어서 오늘은 그 여학생과 같이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원래 걸음이 빠르다 보니까 생각 없이 휙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교문 좀 가서 생각하는 거죠. 我今天又走快了. 아, 오늘도 빨리 걸었구나. 너무 빨리 걸었다. 그런데 모든 형용사가 이런 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형용사가 하오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하오츠는 맛있다가 돼버리지요. 잘 먹어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오로 잘 어떻게 해라라고 할 때, 명령문을 만들 때는 하오츠로 가지 못하고 하오하오츠 꼭 하오하올 하고 붙여주는 경향이 있죠. 그 다음에 뒤로 보낼 때 하오가 결과보호로 가면 다 됐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수어하올라 그러면 얘기를 그렇게 못 박았다, 끝마쳤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말을 잘했다라고 가지 못하죠. 이런 거는 문맥과 상관없이 수어得很好로밖에 처리가 되지 않죠. 맨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일반 법칙에 근거해서 형용사를 부사어로 쓸때 조심해야 하는 용법들이 있습니다. 정도보호 구문을 권유문에, 그러니까 명령문에 쓰지 않습니다. 많이 먹어라 라고 얘기할 때 바까지 집어넣어 가면서 니 吃得很多 봐 이렇게 얘기하면 원래 정도보호 구문이 명령문에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이 바는 추측의 바가 돼서 당신 양이 많지요? 원래 많이 먹지요? 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권유나 명령을 할 때는 형용사를 앞으로 해서 또 吃, 快 走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부정 명령문은 가능해서 비에 吃的 太多, 너무 많이 먹지 마라, 그런 거는 가능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동작 동사 뒤쪽으로 뚜어를 쓰면 너무 많이 어떻게 한다, 부작용이라고 했었지요. 그러니까 권유문을 만들지는 않겠지요. 많이 먹어라 할때 뚜어가 뒤로 나오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정도보호 구문은 평소에 그렇거나 과거에 그랬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완료된 구문이라고 해도 러를 쓰지 않습니다. 我吃的很多 하고 끝나면 문맥 봐서 과거로 해석하는 겁니다.